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가요. 네. 또 어제 난리가 났던 반도체. 예, 어제 많이 올랐죠. 예. 아, 네, 예. 아, 오늘 정말 타이밍이 예. 정말 끝내주셨습니다. 약간 좀 네. 중장기 투자 전략 비스무리한 걸 갖고 와가지고 네. 뭐 당장 뭐 투자 아이디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은 지금, 좀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현기증이 날 수 있으니까 네. 바로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요즘 핫한 종목들 아까 말씀해 주신 엔비디아라든지 뭐 인텔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뭐 TSMC도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임에도 상황입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당장 올해보다는 내년 혹은 내후년이 더 기대되는 반도체 업종 그리고 반도체 기업 반도체 네.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반도체 기술 기업은 SIC. SIC. 예, 네. SIC 전력 반도체입니다. 예, 많이들 들어보셨죠? SIC. 예. 전력 반도체라고 하면 전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저도 깊이 알지 못하는 예. 최신 기술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고 보통 예. 이제 뭐 3세대 반도체라고도 말하고 예. 최근에 중국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들 하죠. 이쪽으로. 맞습니다. 중국도 네.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핫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 그냥 제가 간단히 가져온 게 있는데 네. 봐주시면은 아유. 예. 굉장히 네. 핫한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저 많아도 핫했죠. 네. 네. 이게 신재생 에너지 팀과 네. 반도체 팀이 퓨전을 한 트렌드가 SIC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저 최파고 여기 그림에 대해 약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이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아는 분들께 익숙할 것 같은데 이 장면은 두 사람이 이제 합체를 하는 거고요. 퓨전을 하면 매우 강력해지는 겁니다. 강력해지는 그게 한 사람이 네. 나오죠. 지금 두 사람이 이제 그냥 노는 건 아니고 저러고 나면 강력한 한 명이 딱 나타나는데 그렇죠. 퓨전으로 이제 초사이언이 나타나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야, 근데 설명 진짜 잘했다. 왜냐면은 저희는 그냥 당연히 저거 나온다라고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네. 우리 세대는 드래곤볼을 보신 분들은 알지만 드래곤볼 네. 못 본 분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결과물이 이제 중요한데 결과물은 그러네. 엄청난 강력한 뭔가가 나옵니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신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희 구독자분들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시녀분들 네. 많으시기 때문에 네, 부연 설명 반성하게 됩니다. 네. 이어가시죠. 어쨌든 바로 가서 네. SIC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바로 또 화면을 또 봐주시면요. 네.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제 얼굴을 좀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SIC 전력 반도체 시장의 규모를 웨이퍼 기준으로 6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한번 향후 몇 년 동안 어떻게 성장할 건지에 대해서 네. 한번 트렌드포스라고 하는 이름 있는 조사기관에서 작년 12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네. 나름 최신 자료죠. 네. 보면은 21년도가 여기 보시면은 뭐 12만 웨이퍼 네. 장수겠네요. 내년 올해 작년에 12죠. 네. 12만 올해가 23으로 두 배가 뜹니다. 두 배가 뜨는. 예. 내년에 또 50으로 두 배가 뜹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두 배. 두 배 가까이. 네. 또 그 다음 해에도 이건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한 70% 뭐 야. 80% 정도 가까이 시장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3, 4년 동안에 이런 성장성을 그리는 시장이 반도체 산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네요. 이게 바로 SIC 전력 반도체 시장이다. SIC 네. 전력 반도체. SIC 반도체가 뭐냐? 네.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반도체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소재. 우리가 지금 뭐 이런 뭐 컴퓨터라든지 뭐 스마트폰, 다양한 전자기기, 뭐 서버 이런 데서 사용되는 반도체 소재는 SI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소, 실리콘 반도체. 너무 당연하게 이걸 쓰고 있죠. 근데 SIC는 여기서 C가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갠 얘기 많이 할 때, 국내 시장에서도 뭐 갠 반도체 얘기 많이 할 때, 화물 반도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SI랑 C랑 결합된 화물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의 소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반도체의 소재가 SIC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게 SIC 반도체를 하는 거고요. 네. 이 SIC 소재로 만든 반도체는 주로 전력 반도체로서 많이 쓰입니다. 예. 혹시 이제 개념이 좀 잡히셨나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쓰던 SI 반도체와 지금의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SIC 반도체의 기술적인 차이가 뭔지를 네. 한번 그림을 한번 화면을 다시 가서 좀 네.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른쪽 표 이거 요게 핵심이고요. 요 밑에 최대 전압과 최고 감내 온도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쓰고 있는 SI,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인 이제 SI는 네. 최대 전압이 1700 그리고 최고 감내 온도가 175입니다. 근데 SiC 같은 경우에는요. 네. 최대 전압이 3000, 최고 감내 온도가 600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얘기인 즉슨 굉장히 강한 전압에도 네. 버틸 수 있고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도 이 반도체가 워킹을 한다. 버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Si, 실리콘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강한 전압과 높은 온도에 버티지 못하는 네.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600도까지 버틸 수 있는. 예. 네. 근데 이게 왜 예전에는 뭐 SI 반도체 써도 기존의 소재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SiC를 써야 돼?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네. 예로만 들어볼게요. 전기차. 전기차 내 배터리와 뭐 인버터와 모터 간에 이제 이렇게 전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높은 열이 발생할 그렇죠. 거잖아요. 그 높은 열이 발생하고 굉장히 전압이 각각 부품이라든지 반도체에 많이 걸릴 텐데 그 높은 열과 온도와 전압을 기존의 SI 반도체가 효율적으로 감내할 수 있을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써왔던 SI보다는 새로운 소재인 SiC 반도체를 써야지 효율적으로 전기차가 이제 돌아다닐 수 있구나. 이런 결론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SiC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 영역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라든지 혹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혹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전압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인프라와 그런 IT 디바이스에 SiC 반도체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전기와 관련된 그 이제 기기나 네.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다 SiC로 변환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변환하면은 좋긴 하겠는데 네. 이게 먼저 흐름을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네. 그럼 왜 그동안 SiC가 필요 없었는지를 네.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런 PC라든지 뭐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IT 디바이스 인프라에서는 그렇게 열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었고 뭐 혹여나 전압이 굉장히 세게 걸려가지고 열이 발생을 많이 하는 서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서버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퀄리티가 좋은 냉각 시설을 막 활용을 해가지고 열을 줄여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열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네. 우리가 활용하고 있던 디바이스 인프라들이. 근데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막 전기차도 열리고 있고, 뭐 신재생 에너지 발전해서 태양광도 해야 되고, 네. 에너지 스토리지도 해야 되고, 이런 뭔가 새로운 기술들이 전방 산업에서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 반도체의 특성도 바뀌어야 되는구나. 왜냐면 그런 새로운 디바이스들은 온도, 전압, 이게 굉장히 하드한 환경에서 이제 워킹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지금 SiC 반도체 시장, SiC 반도체를 네. 원하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SiC 네, 뭐 계속 할까요? 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 SiC 반도체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쓰이느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네. 전기차에서 이걸 먼저 좀 볼게요. 이게 전기차에서 어떤 효용을 주냐면요. 요 왼쪽 아래 그림 한번 봐주세요. 네.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인버터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뭐 배터리와 이제 모터 사이에서 이제 전기의 특성을 직류해서 교류로 전환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예,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인버터는 뭐 다양한 반도체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인버터를 기존의 SI 반도체를 가지고 만들면은 요 그림에서 요 밑에 장치처럼 굉장히 큰 인버터가 만들어집니다. 아, SI 차량용 인버터가 엄청 큰 거고 예. 지금 저 SiC 위에 있는 게 되게 엄청나게 작아진. 네, 예, 이게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SiC 소재를 가지고 만든 반도체를 가지고 인버터를 구성을 하면요. 부피가 거의 막 10분의 1 이렇게 줄어들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저 멀리 있다라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예. 그 위에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피도 작아지고 전압이라든지 온도에 감내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작은 인버터를 달고 효율적인 작은 인버터를 달고 다니는 전기차와 네. 요 좀 비효율적인 기존의 레가시한 인버터를 달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있는 전기차 비교해 보시면 어느 게 더 뛰어날까? 그렇죠. 바로 위에 있는 걸 달고 다니는 게 뛰어나겠죠. 위에 있는 걸 달고 다니는 회사가 테슬라인 거예요.
아, 예. 그렇구나. 예, 테슬라는 이미 자신들의 차량에 들어가는 인버터를 이 SiC 반도체 기반으로 해서 네. 만들었고 부피가 진짜 이렇게 작습니다. 가격은 조금 높긴 한데요. 부피도 네. 작고 성능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뭐 성능은 비슷한데 작아지면 비싸집니다. 네. 그러니까 더 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핵심 부품의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이 전기차 전체적인 뭐 그런 뭐 주행 거리라든지 네. 뭐 전력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테슬라의 강점인 거거든요. 네. 경쟁력이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SiC 반도체를 기반으로 인버터를 만들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를 남겼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전 세계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까지 SiC 반도체를 가지고 인버터를 만들어 왔었는데 네. 아, 우리도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인버터 등등의 반도체는 이제는 SiC로 바꿔야겠다라고 흐름을 전 세계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현대차와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자동 반도체 내재화를 이제 기치로 내세우면서 SiC와 관련된 기술 투자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SiC 반도체는 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냥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전기차 시장의 그냥 성장성을 쭉 따라가면서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네. 저 그래프가 네.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네. SiC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인버터 등의 주요 반도체 부품을 SiC 기반으로 바꾸지 못하면은 네. 사실 그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극단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테슬라처럼 다 이 SiC 쪽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iC 반도체의 수요는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혼자 너무 주저리주저리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공부하는 수준이기 네. 때문에 지금 네. 의식을 따라오고 있나요, 박사님? 네. 아니요,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서로 따라오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아직 캐치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가시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SiC 반도체의 수요는 굉장히 크다.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네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그 여러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물어보시는 게 SiC 반도체 새로운 화합물 반도체인 건 알겠는데 내가 예전에 겐이라고 하는 화합물 반도체. 겐. 네. 네. 지라갈륨이라고 하는 네. 화합물 반도체가 한국에서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그 겐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끝이 별로 좀 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시작은 창대하고 막 겐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처럼 막 모두가 얘기를 하다가 네. 약간 뭔가 좀 결과물이 좀 이렇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SiC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겐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네. 잠깐 반짝하다가 네, 반짝하다 네.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 IT 사업에선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겐과 SiC가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이건 제 의견입니다. 네. 철저하게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요. 겐은 굉장히 좀 센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짝퉁 수요가 있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짝퉁. 네, 수요가 약간 좀 짝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겐 반도체의 네. 주요 수요처는 5G 였거든요. 네. 네네. 5G 스마트폰, 5G 뭐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5G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 5G 기술 인프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겐 반도체가 역시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핫했었거든요. 네. 근데 5G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5G를 써서 세상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우리가 5G 폰을 쓰고 있지만 네. 우리가 5G를 통해서 얻는 효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통신 사업자라든지 뭐 금융권에 계신 저를 포함한 다양한 이제 애널리스트분, 매니저분들이 네. 뭐 5G 대박 난다 하긴 했지만 네. 실제로 5G가 일반 소비자한테 주는 효용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때 우리가 예상했던 아주 높은 수준의 추정치는 다 좀 가짜였던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 막 엄청나게 기지국 투자를 한다고 막 난리 쳤는데 네. 결국 중국에서 한 거는 5G 폰 엄청나게 가격 깎아가지고 밀어내기 했던 거고 네. 또 그 수요도 별로 안 좋았던 거고 네. 그리고 기지국 투자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던 걸로 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갱가 같은 경우에는 전방의 수요가 약간 생각보다 좀 약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기대감을 걸었던 거예요. 네. 근데 SiC와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저는 굉장히 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 수요를 전기차 시장, 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 시장, 네.
등등에서 다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수요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 소재도 같이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라 가지고요. 네. SIC와 같은 경우에는 갱가는 조금은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항상 받는 질문이라서 네, 제가 예, 자문자답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어렵죠? 어렵네요. 예, 어렵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예. 좀 날카로운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어가시죠. 예, 하여튼 SIC는 하여튼 간단하게 전기차의 핵심 반도체다. 그럼 전기차 시장 성장을 따라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성장한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네. 수요타에서는 수요 사이드에서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수요가 폭발적인데 이 SIC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엄청 제한적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SIC 반도체를 현 시점에서 의미 있게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기업은 이것도 제가 맨날 너무 심플하게만 접근을 하는데 네. 지금 화면 띄워보시면은요 한 이 네 개 기업 정도가 SIC 반도체의 주요 공급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울프스피드가 SIC 반도체의 좀 약간 현재 기준으로서는 압도적인 1위 기업, 원세미컨덕터와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가 2, 3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위 기업이 26 정도. 이 네 개의 기업이 현재 기준으로서는 SIC 반도체 시장의 공급 사이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네요.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SIC 공급 할 수 있는 이 네 기업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네 기업 중에 예. 어느 기업이 가장 선두주자입니까? 일단 울프스피드가 캐파 기준으로 생산 능력 기준으로는 제일 높고 울프스피드가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좀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기업이 언세미컨덕터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네. 이 두 기업이 가장 좀 눈에 띄는 예. 테슬라에 들어가는 인버터 향 네. SIC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은 원래 ST마이크로 였고요. 네. 최근에 뭐 국내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국내 언세미컨덕터의 부천 공장에서 테슬라향 SIC 반도체가 공급이 될 거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네 개 기업은 좀 중장기적으로 이 시장 성장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플로어가 지금 조금 많이 진행돼서 제가 듣기에는 사실 구독자분들이 느끼기엔 난이도가 좀 있다고 느껴지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중간 질문 하나 쉬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SIC 강한 기업 네 가지 나왔는데 이 기업들이 기존의 규소 웨이퍼 시장에서도 강자들이 새로운 비즈도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 규소 시장의 웨이퍼 강자들과 탄화 규소 시장의 강자들이 나뉘어져 있는 건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르고 그리고 장비는 사실 좀 공용에서 쓸 수 있는데요. 네. 좀 달라요.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질문을 잠깐 쉬어간다고 했는데 더 어려운 질문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 더 이 SIC 시장이 개화하게 되면 기존의 SI 시장을 대체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병행하게 되는 건가요? 그 두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두 질문 모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게 만들기 어렵냐 이런 질문이신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만들기 쉬우면은 뭐 기존의 규소 라인에서 SIC를 뽑아낼 수 있으면은 사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서 공급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화면 잠깐 한번 띄워봐 주시면 제가 화면을 오늘 자꾸 막 요구하는데 밑에 왼쪽 밑에 한번 봐주세요. 저게 기존의 그 초크랄스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규소 반도체, SI 반도체를 만들던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규소를 그냥 액화시켜가지고 이걸 결정시켜서 그러니까 액체로 만들고 이거를 이제 도가니 그러니까 결정시켜가지고 인곳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웨이퍼 슬라이스 해가지고 웨이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 S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소재를 액화시켜서 그걸 굳혀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SIC 반도체는 액화가 아니고요 기화입니다. 예, 기체로 만들어서 그거를 굳혀가지고 반도체 웨이퍼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완전히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기존의 웨이퍼 업체들이 SIC 반도체를 당장 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SIC 반도체는 좀 다른 방식이라 기술적으로 다른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거기 때문에 SIC 반도체를 오랜 기간 나름 준비해온 소수의 업체만이
현재 기준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후발주자가 이걸 따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소수의 업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개 업체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울프스피드와 언세미컨덕터 이 그리고 ST마이크로 이 정도가 그래도 준비를 차근차근 잘해왔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울프스피드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울프스피드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18년도 울프스피드 그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이 회사 원래 이름이 크리였어요. 크리. LED 하던 크리였는데 이 회사가 LED 산업에 굉장히 각광받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사실. 예. 근데 이 회사가 2018년도에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렸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LED 사업을 하지 않고 전력 반도체, SiC와 GaN, 특히 SiC를 중점 사업으로 두고 우리가 사업 전략을 바꾼다라고 네. 하는 결단을 2018년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크리가 갖고 있었던 LED를 다 버리고 LED를 버리고 이게 쭉쭉쭉 가면서 네. 이제 SiC 그리고 GaN 이런 화물 반도체만 남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준비를 오래 해왔던 거예요. 그 기업들이. 그래서 공급사에 대해서는 좀 쉽지는 그러니까 다 새로운 업체들이 당장 들어오기는 쉽진 않고 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K가 굉장히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트론. 네. 예. 그래서 SK 뭐 국내 주식 뭐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SIC 관련된 수혜주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네.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다른 이제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어쨌든 일단 SIC는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은 현재로서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질문 먼저 간단히 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기존의 규소 SI 반도체를 다 SIC가 다 대체할 수 있느냐? 하면은 좋을 수도 있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SIC 반도체의 제조 원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SIC 반도체의 특성에 맞는 분야에서만 씁니다. 열을 잘 관리한다든지 전압 관리를 잘한다든지 이런 전력 반도체 분야에만 일단 지금은 주로 쓰이고 있다라고 이해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SIC 반도체를 안 써도 문제가 없거든. 문제가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고온이나 뭐 전압이 많이 안 걸리는 영역에서는 그냥 SIC 반도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는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다가 제 답변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체크하고의 데이터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약간 좀 네. 네, 제가 좀 설명을 좀 아니요. 네. 워낙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네. 사실 정희성 이사님께 제가 진심으로 리스펙하는 부분이 매번 가지고 온 주제가 시장에서 중요한 트렌드가 할 만한 부분, 뭐 사이버 원인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내용을 쉽게 전달해 주신 전달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반도체랑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그 네. 용어 하나 하나가 네. 사실 인곳, 웨이퍼 이런 것들이 네. 투자자들에게 대부분 낯설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네. 구독자분들이 네. 사실 대부분의 투자보다 훨씬 레벨은 높으시다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는 용어 하나 하나는 조금 낯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마 감안해 들으실 거고. 또 마지막에 채파고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어가시면 되고 마지막 제가 네,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분 요약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장 뭐 SIC 시장이 뭐 다음 분기, 뭐 올해 하반기 뭐 대박이 난다. 뭐 그런 트렌드라고 보기보다는요. 내년 혹은 내후년 반도체 사업에서 가장 핫해질 가능성이 높고 가장 성장성이 높은 그런 기술 영역이 SIC 반도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IC 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거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와 관련된 업체들도 국내라고 예, 네. 잘 찾아보시면은 꽤나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K가 정말 공들여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수혜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지금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 이 SIC 전력 반도체 이거 찾기 귀찮으실까봐 그냥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예, 너무 네. 좋습니다 이런 거. 밸류 체인입니다. 네. 그 SIC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고요. 이 기본 소재라고 반도체의 소재라고 할 수 있는 SIC 소재를 하는 기업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울프스피드, 언세미컨덕터, 뭐 투식스.
이런 기업들이 상위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약간 도전자들이라고 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 여기 오타입니다. 실트론입니다. 실크론이라고 적어놨네요. 아, 괜찮습니다. 네. 저 밑에는 잘 안 보게 되고요. 네. 저 위쪽만 보게 되네요. 네. 그리고 SIC 반도 웨이퍼를 가지고 이제 전력 반도체 완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완성차 업체,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이 네. 테슬라처럼 이제 인버터를 SIC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아, 그러면 누구한테 찾아가야지? 네. 라고 했을 때 다 이 상위 업체들한테 다 띄워가지고. 아니 지금 저게 네. 활용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 네. 전기차 충전소, 네. 태양광 네. 지금 이 부분야 자체가 네. 앞으로 이제 좀 미래를 이끌 하나의 네. 트렌드잖아요. 사실. 수요가 확실하죠. 네, 네. 확실한 트렌드의 네. 어떤 분야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SIC를 납품을 한다고 하니까 네. 지금 상위에 있는 저 기업들은 엄청나게 그리고 이게 제 마음이 좀 생산 능력이 네. 굉장히 부족합니다. 상위 4개 업체 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산 능력도 지금 앞으로 발생할 수요를 충족하기에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하나 예로를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지금 기존의 반도체 제조 라인을 보면 막 12인치, 8인치 막 이런 거 돌리고 12인치 이런 거 돌리고 있잖아요. SIC는 지금 6인치가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6인치, 12인치보다는 아직까지는 SI 반도체만큼 캐파가 못 올라왔다. 생산 능력이 못 올라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개 업체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도 좀 딸리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수혜 강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도 항상 함정이 있는 게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울프스피드와 같은 기업이 굉장히 좋아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 야, 뭐 대박이네. 수요 대박이고 뭐 공급은 얘네가 네. 막 캐파 1등 업체고 네네. 대박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사업상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뉴욕의 모학밸리에 그 대규모 공장을 증설을 해가지고요. 8인치짜리 공장을 증설해가지고요. 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울프스피드의 공급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걸 엄청나게 가져갈 거예요. SIC 네. 수요처들이. 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울프스피드는 굉장히 비싼 주식이에요. 약간은 아직은 좀 꿈을 먹고 사는 그런 느낌의 네. 종목이라서 네네. 변동성이 좀 심하다는 그런 아 그래요? 네, 약간은 있어요. 네. 보시면 화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예, 이 1위 업체인 울프스피드와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가율은 엄청나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뉘앙스를 생각해 보시면요. 네. 근데 기존에 이제 LED 사업을 철수하고 신 사업을 막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적자. 예, 이제 겨우 이제 약간 흑자 전환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주가는 좀 기대감 때문에 좀 미리 조금 가 있긴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퍼 기준으로 네. 예,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600배 가까이 되는 거고 뭐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20배, 1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림은 너무 좋아 보이지만 네. 역시 이제 시장은 빠르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린 건 역시도 사실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울프스피드와 같은 기업은 네. 굉장히 저는 좀 선호할 수도 할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참 진짜 퍼는 높은데 성장률은 43%. 그렇죠. 예, 이게 참, 저 1위를 가져가야 되냐. 예. 아니면 좀 안전한 2, 3위를 가는 게 맞는가. 네. 이런. 나머지 기업들은 네. 보시면 울프스피드와 그 밸류에이션 퍼를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저렴이들이죠. 네. 10배 초중반. 이들은 왜 그러냐면요. 기존 사업이 다른 게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렇죠. 전력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사업을 그리고 뭐 시그널 반도체 이런 뭐 그런 센서 이런 걸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SIC 반도체가 굉장히 고성장을 하더라도 전체 사업 볼륨에서 봤을 때는 약간 조금씩 올라가는 정도 수준의 이제 성장률을 네. 뭐, 그러니까 전체 성장률을 뭐, 그것밖에 못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퓨어 플레이가 당연히 이제 그로스라는 게 이제 높을 거고 네. 여러 개의 사업이 섞여 있고 기존에 큰 사업을 가지고 있는 이런 2, 3, 4위 업체들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수의 강도가 집중도가 조금은 낮다. 그래서 이제 퍼 같은 경우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SIC를 준비하고 지금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더라도 이렇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런 네.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SIC와 관련된 뭐 기업 테마에 투자하신다면은 뭐 성향 차이에 따라서 누구는 좀 안정적인 원세미컨덕터 이런 걸 투자하실 테고 네. 나는 뭐 좀 길게 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좀 좀 큰 수익을 좀 원해. 뭐 그러신다면은 전 큰 수익 원합니다. 울프 스피드 같은 거에 베팅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큰 수익 원하지만 매일 밤마다 밤잠을 못 이시는 네, 저는 큰 수익을 원합니다.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간 노력은 했지만 조금 네.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아 좀 송구스러운데 네. 어쨌든 SIC 반도체는 앞으로 굉장히 해외 미국 혹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계속 쪽으로 이야기 나올 그런 반도체 기술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사님 준비해 주신 주제가 네. 제가 매번 너무나 신선하고 어떻게 보면 트렌드 최전방에 있는 내용들이라서 매번 너무너무 즐겁게 네. 재밌게 좋습니다. 듣고 정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평소에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신 편인데 이 전력 반도체 쪽이 워낙 난이도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조금 제가 느끼기도 난이도 조금 있다고 느껴졌고요. 네네. 마무리 제가 조금 더 정리하면서 같이 얘기 나누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내일 저희 또 세미나 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글로 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그 정희석 이사님과 전력반도체 얘기 나눴는데 사실 최파고도 이제 공부하게 나오지만 이런 신선한 주제 또 난이도가 있었던 공부하는 재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잘 들으셨는지 조금 궁금하고 저도 이제 내용 조금 간략하게 하면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같이 복습해 본 시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도 저희가 막 글로벌 바이브 2교시 공부 시간 중에 가장 어려운 시간일 것 같고요. 그럼 최파고의 정리 한번 들어가시죠. 네, 정리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보시죠. 네네. 이제 오늘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수요라는 게 원래는 기존에 컴퓨터에 들어간 거가 가전에 들어간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컴퓨터랑 가전에서 이제 고열이 발생할 일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반도체 새로운 수요처가 전기차 시장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거대한 수요처가 새로 생겼는데 문제가 이제 자동차는 운행하다 보면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죠. 컴퓨터에 불이 나면 그냥 불을 끄면 되는데 자동차 운행하다가 불이 나면 사람의 인명과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새로운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내열성을 갖춘 소재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우리가 기존에 말한 게 SI 반도체라는 게 별건 아니고 이제 SI 반도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SI가 규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모래 안에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반도체라는 게 모래를 녹여서 규소라는 성분으로 반도체 만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SI 반도체라기보다는 규소로 만든 웨이퍼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 웨이퍼라는 게 뭐냐면 이 반도체로 그려진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웨이퍼라는 거 위에다가 이렇게 회로를 그리면 그게 반도체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게 그냥 종이에 썼는데 네. 이게 불타면 인명사고 난다고 여기 내열성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규소로 만들던 거에 탄소 C를 붙여서 탄화규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탄화규소로 만들면 사람들은 더 안전해지는데 탄화규소로 이 종이를 만들어내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좀 더 쉬운데 반도체 공정의 첫 시작이 뭐냐면 모래를 녹여서 기존의 인곳이나 원형 기둥을 만들어냅니다. 네네. 그걸 얇게 잘라내요. 그러면 동그랗게 원판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보는 그게 웨이퍼예요. 그 웨이퍼가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 종이처럼 이 회로를 그리는 배경재가 되는 건데 이 웨이퍼가 이제 규소에서 탄화수로 바뀌려고 하니까 공정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웨이퍼 사업자들도 그걸 못 따라내고 있는 거고 탄화수로 만들고 있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기존의 인고 만들어내는 건 모래를 녹인 다음에 그걸 액화시켜서 그냥 액체 상태로 모래를 만들어냈는데 탄소를 더해보니까 기능은 생겼는데 이 공정이 기체라 좀 더 불안정한 거니까 이 모양을 만들기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좋은 반도체 만들려면 이 기판이 되게 커야 되거든요. 네네. 대규모 기판이 필요한데 기존에 이제 작은 형태밖에 안 나왔던 거죠. 탄화기술로는. 근데 이제 최근 기술력이 8인치까지 자동차에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나온다는 거니까 최신 기술이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고민해 보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 수요가 이제 초기지만 앞으로 자동차 연반도 시장이 거대해지면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만들어질 건데 그 시장에서는
규소로 만든 것보다 탄화 규소, SiCl 수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존 웨이퍼 강자보다 신흥, 이 기화로 만든 어려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그 시장을 다 먹을 거잖아요. 굉장히 유리하니까. 그럼 이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거죠. 아. 그럼 여기 텐베거 나올 수 있다. 그 텐베거가 나올기에 대해 얘기해 주신 거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네.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서 이 세상의 종이 우리가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재질을 전 세계 종이를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의 반도체 특히나 차량에 들어간 어마어마한 수요가 지금까지 규소로 만들던 걸 탄화 규소 SiC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엄청 거대한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중요한 그 수요를 커버할 공급자가 기술이라서 몇 명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대한 시장을 석권하는 거니까 네. 몇 개 안 되는 독과점 기업에 나오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야. 기술력에 의해서 독과점 기업은 텐베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말씀 해주신 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정의성 이사님. 포장이 되게 이렇게 깊어서 그 포장을 벗기가 되게 어려웠지만 이 포장 제가 벗겨 속살 바로 드리겠습니다. 과실을 바로 전달 드렸어요. 네,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얘기. 근데 몇 년 걸리겠죠 시간은. 네, 너무 오늘, 좋은 얘기였어요. 저는 힘듭니다 지금. 네. 양쪽에서 네. 다 듣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듣느라 정말. 아, 네. 네. 네 오늘 저도 반도체 얘기 나와서 되게 기대하고 들었는데 네. 오늘 너무 공부할 것도 많았던 것 같고 저도 진짜. 지금 전력 반도체 기업 좀 더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아 이거는 제가 볼 땐 글로벌 라이브 오늘 또 저 이사님도 계시고 채파고도 있지만 이건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네, 이 지적인 SIC. 기쁨 새로운 걸 배우는 그러니까. 이 지적인 너무 기쁨 저도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아, 네. 네 저희는 잠시 좀 진정을 하고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